성현이와 헤어진 지 두 달째 잔이 경보가 발령되었다. 잔이? 힘들어. 웃기고 있네. 힘들긴 개뿔. 근데 더 과간인 건 함께 오는 사진들이 곱창, 닭발. 아니 이런 사진을 왜 보내는 거야? 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 줄이야. 아무튼 나도 홧김에 강릉에 버스 티켓을 끊었어. 이왕 이렇게 된 거 엄청 맛있는 거 먹고 엄청 잘 지내는 거 보여줄게. 아니지, 보여줄 필요 없지. 내가 왜? 이제 추워질만 남았네. 아버지, 사업 안 받는다고 아버지. 아니 뭐 중동에서 무슨 쫀뜨기에 팔려요? 프랑스, 이탈리아 뭐 수출을 하든가. 네, 지금 전화 끊을게요. 지금 버스라서. 예. 저게 뭐야? 키우는 건가? 아, 내 옆자리로 말. 뭘 바라냐 진짜. 와, 바다다! 혼자라도 오길 잘했어. 아,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. 와, 비주얼 대박이다. 내 강릉 여행 첫 번째 퀘스트 완료. 안녕하세요. 저 여기 장칼국수 하나 주세요. 엄마, 여기 장칼국수 하나요. 네. 저 물도 좀. 물은 셀프인데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저 계산할게요. 그래도 그렇지, 그걸 갑자기 취소한 사람이 어딨냐? 나 엄마 가게를 도운다고 강릉까지 와서 봤는데. 알았다. 알았어, 내가 뭐 잘 말씀드려볼게. 저기요. 안녕하세요. 저 혹시 제가 오늘 여기 3시인가 4시쯤인가? 제가 장칼국수를 먹었는데요. 그때 제가 제 카메라랑 수첩을 놔두고 왔었던 것 같은데 혹시..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저 이거 버스에 놔두고 온 줄 알아서 진짜 감사합니다.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제가 살까요? 아, 지금 너무 늦었다. 아, 그러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겠어. 내일 뭐예요? 네? 내일 시간 있어요? 수빈 씨, 수고했어요. 뭐라고요? 오늘 알바 땜빵 해줘서 고맙다고요. 수고했어요. 수고했다고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오늘 수고했다고요. 안 들려요? 아니, 수고했다고요.
아니 근데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? 아 웃지만 말고. 아니 그럼 뭐 다른 친구들한테 급하게 연락했겠죠. 밥 먹어요 우리. 내가 살게요. 안 돼요. 안 돼. 그럼 뭐 어떡해. 그럼 오늘 강릉 가이드 해줘요. 그래요 그럼. 일단 가요. 이거부터 반납하고. 저요! 그러면 반납을 하러 갑시다. 복잡할 필요 없이 무슨 생각해요? 왜 말이 없어요? 파도 소리 듣고 있었어요. 가게 끝나고 자주 오던 경포대인데 오늘은 파도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. 어떻게 다른데요? 그냥 좋아요. 한정도 없네. 모르겠다. 그러니까 아버지 메스코에 달고나 안 팔린다니까요. 네 알았어요 아버지. 예. All right.